너무 기대돼요. 짧은 머리가 워낙 잘 어울려서 여기 탈색이 들어가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좀 이따 한번 볼게요. 네. 남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머리 하시나요? 오늘은 고객님께서 탈색 작업으로 해서 노란기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제거한 다음에 애쉬 그레이 쪽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피부톤에 어울리는 컬러를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한번 또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탈색은 몇 번 정도 들어갈까요? 오늘 탈색은 두 번으로 해서 고객님 니즈에 맞게 맞춰드릴 거예요. 탈색은 처음에 원터치로 들어갈 건데 두피부터 터치해서 같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탈색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탈색은 얼룩진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원터치로 들어갔어요. 좋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짧은 머리가 워낙 잘 어울려서 여기 탈색이 들어가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좀 이따 한번 볼게요. 네. 남쌤, 네. 탈색하고 나온 거예요? 네. 지금 베이스 정도면은 염색하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이 정도 베이스에서는 이제 고객님이 원하시는 애쉬 계열 느낌의 그레이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베이스여서 지금 바로 염색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보통 고객님들께서 탈색 두 번 정도 하면은 그레이 색상을 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염색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오늘 염색은 사사키 오센틱스 9레벨의 스페이스 그레이랑 6.3% 산화제 1:1 비율로 해서 들어갈 거예요. 좋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 오센틱 그레이 계열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맞아요. 염색 터치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염색 터치는 고객님께서 끝에가 손상이 많으셔가지고 토닝 작업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샴푸실에서 염색이 들어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머리 하고 나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닝 작업을 하기 전에는 먼저 모발에 물을 충분히 묻혀주시는 게 좋아요. 모발에 물을 충분히 묻혀야지 이제 토닝 작업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잘 흡수가 돼서 그것만 잘 참고해서 토닝 작업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고객님들 따라 다르긴 한데 토닝 양은 물이랑 샴푸랑 연모제랑 해서 고객님 모발에 맞춰서 잘 분배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토닝 작업을 실시간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면서 색감이 잘 나왔으면 댕겨주시면 돼요. 염색 잘 나왔나요? 네, 염색 너무 잘 나왔어요. 그레이 계열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그레이 계열은 애쉬 계열 쪽에서 투명한 색상이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하시는 경우 많이들 하셔가지고 선호하는 편이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고객님들께서 나는 이런 색깔의 그레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 탈색 두 번, 염색 한 번 이렇게 생각해서 오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나무쌤은 이렇게 보니까 컬러를 되게 고객님들 취향에 맞게 잘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또 나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컬러 보여주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